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제 녹화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잠시 내장 DB와 메이븐 전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그 로그인 액션 처리였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이제 컴퓨터를 바꿨는데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컴퓨터를 바꿔가지고 DB도 다 이제 세팅이 이제 없겠죠? 가지고 로그인 결과 이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뭐 전형적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컴퓨터에서는 됐는데 여기선 안 되네요. 이런 전형적인 이제 자주 쓰는 코멘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쓰다 보면은 이제 막좀 느린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가지고 실제 이제 테스트 같은 거나 이제 교육용 그런 거할 때는 외장 DB, 외장, 그러니까 내장 DB를 주로 쓴다고들 하는데 오늘은 한번 내장 DB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제 이쪽 라이브러리 폴더에 MySQL 커넥터라는 것을 넣어줬는데요. 이제 이렇게 일일이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메이븐이라는 그 빌드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이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가지고 이제 컨피규어에서 메이븐이란 것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제 한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자면은 메이븐에서는 그 뭐랄까요? 예. 백코딩, 예, 이런 식으로, 예. 비트 아이디. 예, 메이븐에서는 이제 그 디펜던시를 줘가지고 외장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관리하기 편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왜 에러가 날까? 너는 왜 에러가 나니? 워스트 오버라이드. 자, 일단은 이건 왜 에러가 날까요? 얘들은 자, 에러가 난 거는 잠시 그거 뭐냐 자바 버전을 좀 맞춰둔 것뿐이었습니다. 예, 메이븐으로서 바뀌면서 이렇게 됐었네요. 예, 어쨌든 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메이블 바뀌어졌냐면요. 자, 이게 프로젝트를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이제 컨피규어에 컨버트 투 메이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했기 때문에 없지만 이제 프로젝트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컨피규어에서 컨버트 투 이제 메이블이라는 걸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시고요. 그폼점 이제 XML이 생기거든요. 이제 이게 메이블은 설정 파일인데 이게 생기면서 이제 프로젝트가 메이븐 프로젝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 가지고 에러가 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 들어가셔서 자바 빌드 패스에서 이제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이제 에디트 누르셔가지고 버전을 뭐 최신 버전으로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제 요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쪽에 빌드 정보가 있어요. 가지고 이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나중에 배포 이제 실행 파일로 만들 때 이제 이렇게 빌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빌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제 프로젝트 뭐 정보가 있습니다. 가지고 여기 프로젝트 이제 그거 뭐냐 태그라고 불렀대요. 어쨌든 그 안에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불러오고 싶은 겁니다. 가지고 이제 dependencies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 안에 이제 dependencies를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이 안에 이제 MySQL과 H2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습니다.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곳은 이제 mvnrepository.com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링크 드릴게요. 가지고 여기서 이제 MySQL을 치시면은 MySQL 커넥터 자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레벨이 있고 사용하는 그 사람들 통계가 있고요. 그냥 가장 간단하게 최신 버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요 디펜던시스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쓸 DB는 내장 DB로 H2 DB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리고 1.4.184 버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좀 받겠습니다. 예, 잠시 전화를 바꿨는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H2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신 버전으로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디펜던시스 안에 있는 디펜던시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받아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내장된 것들 있죠? 이것도 지워줘도 됩니다. 뭔가 마음이 아프지만 지워주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이제 프로젝트 속성에 있는 것들도 이제 지워줘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워줬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Maven Dependencies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Maven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은 다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뭐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하기도 쉽고요. 예. 예. 되게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MVN 자바. 지금 이거 뭐냐면은 MVN, 그니까 요거를 플러그인인데, 자, 이 플러그인을 해주면은 이거 메이브는 이제 속성 정보가, 그니까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그 메이브는 이제 컴파일할 때 버전 이런 자바 1.8, 아 자바 8 버전으로 이제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뜰 때는 메이브는 이제 최신 버전이 아니다. 지금 설정이 지금 뭔가 바뀌었다라는 거 말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예, Alt+5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에러가 모두 해결되겠습니다. 예, 1.8 버전으로 맞춰진 거고요. 자 이제 내장 DB로 이제 로그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컴퓨터를 옮겨도 어디에서나 테스트를 해봐도 바로 테스트가 될수 있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자, 이제 내장 DB인 H2 DB가 깔렸으니까요. 이제 이거를 DB 커넥션 매니저,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이제 프로그램인데, 예, 왜, 그 프로그램, 예, 에다가 이제 H2에 맞게 이렇게 적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H2는 H2 드라이버가 있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드라이버 명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URL 이런 거는 지금 고정된 거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내장 DB의 또 다른 점이 이제 메모리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인데요. 이 메모리 DB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제 메모리를 여기 주소를 적어주셔도 그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로그인 테스트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보면은 이제 아까는 접속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이제는 접속이 되긴 되는데 멤버 테스트가 이제 없다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제 멤버 테스트를 한번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든 소스가 있는데 예, 요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가지고 이거를 connection.psrs.close 한번 이렇게 rs.close pstmt.close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다시 만들어 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해가지고 예, 멤버 테스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거 소스를 그대로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SQL 문이랑 똑같습니다. 예, 가지고 다시 한번 로그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로그인 결과 이제 false 나오게 되죠. 테이블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일단은 내장 DB가 된다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테스트 전에 한번 인서트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static boolean
인서트 유저. 인서트 유저를 한번 애드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어디 보자. 자, 요거를 이제 자 잠시 일시정지 좀 하겠습니다. 소스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일시정지 좀 할게요. 예, 잠시 일시정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예, 그 테이블을 그 세팅하는 것을 그 잠깐 수정했는데요. 예, 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멤버 테스트로 만드는데 이제 넘버라는 인트 값에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줄 겁니다. 가지고 자동 숫자 증가가 될 거고요. ID라는 바차, 그러니까 문자열에는 프라이머리 키, 주키를 줄 겁니다. 가지고 나머지는 뭐 비슷하게 가고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테이블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막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다시 생성되는 거고요. 가지고 이제 로그인 테스트 메서드는 똑같이 되고요. 이제 이 인서트 유저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고 나 인서트 유저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이 위에 거는 똑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예 그냥 예외는 당연히 바꿔서 던지도록 할게요. 그냥 그래가지고 인서트 인투 이제 멤버 테스트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테이블에다가 이제 값을 넣는데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넣어줍니다. 그래가지고 값이 테스트랑 1, 2, 3, 4일 경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랑 1, 2, 3, 4 해가지고 인서트 문을 실행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사용자를 넣어본 다음에요. 이제 로그인이 되는지 1, 2, 3, 4 테스트 1, 2, 3, 4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가지고 돌려볼까요? 예. 받아온 비밀번호 1, 2, 3, 4 뜨고 로그인 결과 트루 생성 결과 1 뜹니다. 가지고 이제 내장 DB로 해도 이렇게 충분히 데이터베이스가 작동한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내장 DB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안에 내용물이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받으시냐면은 잠시만요. 구글에서 이제 H2 데이터베이스를 치시면은 H2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란 게 있습니다.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요. 여기도 있네요. 예, 바로 가시면은 윈도우즈 인스톨러도 있고 뭐 자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가지고 예, 그런 것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검색해서 H2를 치시면은 H2 콘솔이란 게 나옵니다. 예, 나오죠.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컬 호스트 지금 테스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여기 서버를 해가지고 접속하시면은 예, 멤버 테스트라는 게 있고 치시면은 이렇게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로그아웃 할게요. 자, 이게 지금 그 내장 DB인데 하드디스크에서 작동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서도 작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주소가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이제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요 DB 커넥션 매니저에다가 한번 이번에는 내장 DB를 메모리 상태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해볼까요? 생성됐고요. 로그인 테스트 해보면은 멤버 테스트 나 파운드. 예,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바꿔줘야겠죠. 여기 주소도 여기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메모리 DB니까요. 만들어주시고, 이 짧은 순간에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두개 킨다고 해가지고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지고 요거를 요 메인 안에다가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잠시만요. h2db test.main. 예,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볼까요? 2db
예, 한번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예, 됐죠? 예. 지금 이 메인 한번 돌아가는 사이에 이렇게 모든 메소드가 이렇게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예.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키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내장 DB 그 메모리 상태는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그 메이븐과 내장 DB 사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예, 이거는 글로 남겨드릴게요.